안녕하세요, 롱태 선생님입니다. 컴퓨터의 개념 및 원리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배우실 내용은 이제 컴퓨터의 정의인데요. 컴퓨터의 정의 모르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의외로 컴퓨터가 뭐냐고 질문을 드리면 잘 모르세요. 컴퓨터가 컴퓨터지 뭐겠냐 이렇게 대답들 하시는데 그게 아니죠. 컴퓨터의 정의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컴퓨터 그러면 CompuTR인데 이 CompuTR에서 ER을 뺀 컴퓨트는 계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아울러 우리 모든 단어 뒤에 ER 또는 OR이 붙으면 뭐뭐하는 사람, 뭐뭐하는 기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그러면 전자계산기, 그러니까 계산하는 기계죠. 전자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를 굳이 우리나라 말로 바꾼다면 전자계산기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전자계산기보다는 우리 이제 컴퓨터에도 익숙해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 정의, 컴퓨터가 뭡니까? 그러면 전자계산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울러 계산하는 기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만 하느냐, 반드시 또 그런 것만은 아니죠. 대량의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는 거죠.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으로 많은 양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컴퓨터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컴퓨터의 정의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을 거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그러면 컴퓨터가 계산만 하는 기계가 아니잖냐, 방금 전에 본 것처럼 데이터를 처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EDPS라는 말을 만들자. 그럼 EDPS는 뭐냐면요, 일렉트로닉, 그러면 전자, 데이터는요 자료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프로세싱은 좀 어려운 단어지만 처리죠, 처리. 그 다음 시스템, 체제, 체계, 장치,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EDPS라는 거는 일렉트로닉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 그래서 전자 자료, 그죠, 주어진 데이터를 자료 처리 프로세싱 장치, 그래서 전자적인 자료 처리 장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아무튼 많은 양의 데이터를 신속 정확하게 고속으로 처리해 준다, EDPS. 그래서 컴퓨터 그러면 EDPS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DPS 똑같은데 A가 이제 오토매틱이에요.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 그래서 자동적으로 처리해 준다, 오토매틱. 그래서 컴퓨터, 전자계산기, EDPS, ADPS 다 같은 뜻이에요. 됐죠? 자, 요 정도만큼은 우리가 그래도 컴퓨터 활용 능력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컴퓨터의 정의만큼 알고 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전자계산기, EDPS, ADPS 다 같은 뜻. 됐죠? 가겠습니다. 자, 칠판 지우고 밑으로 좀 내려가겠습니다. 요번에는 이제 컴퓨터의 원리인데요. 컴퓨터에도 원리가 있어요. 가겠습니다. 컴퓨터는요, 굉장히 똑똑해 보이지만, 굉장히 똑똑해 보이지만 0하고 1밖에 모릅니다. 굉장히 의외스럽죠? 컴퓨터가 0하고 1밖에 모릅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0, 1, 그래서 이진수, 그래서 이진법이라고 그러죠? 컴퓨터의 기본 원리 첫 번째는 이진법이에요. 이진수입니다. 컴퓨터는 0과 1의 조합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데이터를 그렇게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컴퓨터 내에서 숫자, 문자를 일종의 전기 신호의 펄스의 조합, 그러니까 전기가 안 통했을 때가 0이고요, 전기가 통했을 때가 1이다라는 거죠. 그 개념으로 0과 1, 이진수로 모든 자료로 또 명령어를 처리한다. 그래서 컴퓨터의 기본 원리 이진수, 이진법 알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GIGO, 굳이 뭐 기고 이렇게 읽으시는 건데 이게 약자죠. G가 가베지예요. 가베지, 쓰레기. 인 들어가면 가베지, 아웃 가베지가 나온다.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여기 참고로 해드렸죠. 가베지 인, 가베지 아웃. 뭐 GARBAGE 스펠링 모르셔도 가베지 인, 가베지 아웃. 그래서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이 정도는 알고 가시면 되고요. 요즘 뭐 많은 분들이 영어 공부 많이 하시기 때문에 가베지가 영어로 쓰레기라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결국 뭐냐면 올바른 정보, 그죠, 정확한 인포메이션, 정보를 갖다가 얻고자 한다면 정확한 자료가 입력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자료를 입력해 줘라라는 거죠. 이게 바로 또 컴퓨터의 기본 원리, 원칙에 해당이 돼요. 아울러 얘는요, 우리 컴퓨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 가지고 이제 인터넷 작업하시고 밤새시고 뭐 이런 경우 있죠. 그런데 컴퓨터가 그럽니까? 주인님, 밤새시면 피곤하세요, 얼른 주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컴퓨터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일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GIGO는요, 컴퓨터 안에 우리가 뭘 집어넣든지 간에 다 저장이 돼요. 바로 컴퓨터의 수동성. 수동성이 무슨 뜻이에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죠. 그래서 GIGO는 컴퓨터의 수동성을 의미한다.
요것도 간혹 가다가 시험 문제에서 말장난으로 잘 나오니까 잘 알고 가셔야 되겠죠. GIGO 컴퓨터의 뭘 뜻한다? 수동성. 이렇게 답이 나오셔야 돼요. 아울러 컴퓨터의 원리 뭐다? 이진법, GIGO. 요렇게는 여러분들이 빨리 답이 나오셔야 돼요. 됐죠? 컴퓨터의 기본 원리.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컴퓨터의 정의, 컴퓨터의 기본 원리 강의 드렸습니다. 요번에는요, 컴퓨터의 특징이에요. 이 컴퓨터의 특징이라는 건 뭐냐면 컴퓨터를 왜 배워야 되는지, 그죠? 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이에요. 가겠습니다. 일단요, 말이 쉬워요. 자동성. 컴퓨터는 자동성, 그죠? 프로그램에 의해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었어요.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정확성. 컴퓨터 정확하죠? 그리고 신속성. 빨라요. 근데 어느 분이 그랬어요. 제 컴퓨터는 느린데요. 아, 그거는 저 여러분들 그 사서 오래된 컴퓨터는 느리죠, 아무래도요. 그죠? 그 다음에 호환성. 이건 좀 어려운 단어예요. 호환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너도 쓰고 나도 쓰고 같이 쓰자라는 거죠. 우리 그걸 뭐라 그럽니까? 공유한다 그러죠. 그래서 호환성, 그러면 공유라는 단어가 또 올라야지만 정상이에요. 그래서 호환성이 걸 공유, 이렇게 알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서로 다른 컴퓨터 간에도, 우리 이기종이라 그러죠, 서로 다른 기종 간에도 프로그램이나 자료를 갖다가 공유하는 거, 그게 바로 호환성이에요. 여러분들 이건 좀 어려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호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 프로그램과 자료를 공유해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딴 얘기죠. 그래서 컴퓨터의 특징 중에 호환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하고요. 자, 대량성, 대용량성. 여러분들 보통 요즘 우리 뭐 영화 같은 거 한 편당 보통 5기가 7기가 이렇게까지도 가요. 그렇기 때문에 대량의 자료를 갖다가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용량성, 대량성도 되고요. 그 다음 아울러 중요한 거 이 범용성. 이것도 좀 어려워요. 범용성, 얘는 뭐냐면 다목적이요. 다목적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죠. 그래서 컴퓨터를 가지고 뭐 하십니까? 그러면 문서 만드는 거, 그죠? 게임하고요. 과학 분야에서도 사용되고, 사무처리, 비즈니스, 오피스, 그죠? 또 교육 분야에서도 사용이 돼요. 아무튼 뭐 컴퓨터를 가지고 못하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제한되지 않고 다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바로 범용성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환성하고 범용성은 조금 어려운 단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호환성, 범용성은 좀 신경 써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외에 뭐 자동, 정확, 신속, 대용량성, 대량성, 이거는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리라고 봐요. 됐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컴퓨터의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리고 또 말장난을 쳐요. 뭐냐면 창조성은요, 창조성이요. 컴퓨터를 켜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워드 프로세서 문서 만들고 스프레드시트 엑셀 가지고 계산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직은 컴퓨터 혼자서는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컴퓨터의 특징에 창조성은 해당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도 여러분들 좀 같이 알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의 특징 쫙 나열해놓고 아닌 것은 창조성, 아직까지 컴퓨터 스스로 혼자 무언가를 크리에이트, 창조해내지는 못합니다. 됐죠? 같이 알고 가시고요. 중요합니다. 아, 물론 이제 신뢰성이라는 건 이제 특징에 해당되지는 않는데, 신뢰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신뢰가 무슨 뜻이에요?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이 주어진 환경에서 아무런 고장 없이, 그렇죠? 아무런 고장 없이 담당 기능 또는 문제 처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척도, 즉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뜻하는 거예요. 신뢰성. 컴퓨터의 특징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같이 좀 알고 가시고요. 아무튼 컴퓨터의 특징에 창조성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의, 기본 원리, 우리 특징 배웠고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컴퓨터의 구성, 기능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컴퓨터의 구성인데요, 컴퓨터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우리가 이제 이 컴퓨터를 무엇을 보고 만들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 비행기는 뭘 보고 만들었습니까? 라이트 형제가 새를 보고 이제 사람은 왜 못 날릴까? 그죠? 바로 그거죠. 사람을 보고 컴퓨터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자, 사람은, 인간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그죠? 육체. 몸이 있어야 되죠. 육체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육체를 움직이는 정신. 그죠? 우리 정신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두뇌죠? 두뇌. 두뇌. 됐고요. 자, 인간은 육체와 정신으로 나눠집니다. 그죠? 우리 정신이 없는 육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죠? 또 육체가 없는 정신, 그죠? 인간은 육체 플러스 정신. 그래서 건강한 육체, 거기에 건강한 정신, 맞죠? 이렇듯이 컴퓨터도 육체와 정신으로 나눠진다라는 거죠. 그 육체에 해당되는 게 바로 하드웨어다라는 거죠. HARD, 하드, 여기 있네요. 하드는 딱딱한, 어려운 이런 뜻도 있고요. 웨어라는 거는요, 제품이란 뜻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하드웨어, 그럼 무슨 뜻입니까?
딱딱한 제품이에요. 눈으로 보든 손으로 만져보든 딱딱하다. 그게 하드웨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본체, 키보드, 마우스 눈으로 보든 만져보든 모니터 다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하드웨어라고 부르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아까 제가 소프트웨어 우리 사람의 정신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 육체를 움직여주는 소프트웨어. 마찬가지로 하드웨어를 움직여주는 거 소프트웨어. 됐죠? 가겠습니다. 컴퓨터는 크게 인간의 육체에 해당되는 뭐요? 그렇죠. 하드웨어고요. 또 두뇌, 정신에 해당되는 뭐다? 소프트웨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컴퓨터의 구성,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아울러 여기서 이 소프트웨어는 부드럽다는 뜻이죠? 부드러운 제품. 그래서 부드럽다라는 건 이제 정신 두뇌인데 여기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정도 의미로 또 생각하셔도 돼요. 아무튼 가겠습니다. 컴퓨터의 구성은 어떻게 된다? 인간의 육체, 정신에 비유해서 인간의 육체에 해당되는 하드웨어, 인간의 정신에 해당되는 두뇌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가시면 되겠죠. 아울러 하드웨어는 뭐 이제 차근차근 자세하게 배우시겠지만 중앙처리장치, 여러분들 CPU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Central Processing Unit, 중앙처리장치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중앙처리장치라든가 이런 기억장치, 입출력장치 이런 것들이 아무튼 장치 이런 물리적인 기계장치, 눈으로 보든 만져보든 딱딱한 것들, 그게 바로 하드웨어요. 됐네요. 이렇게 해서 컴퓨터의 구성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된다라는 거. 자, 오늘 마지막으로 컴퓨터의 기능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컴퓨터의 기능, 일단 입력 기능, 무언가를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뭘 집어넣어요? 데이터. 그 다음에 그렇죠, 명령을 컴퓨터 안으로 들여보낸다, 입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인풋, 그죠?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 기능이 있어요. 뭘 출력해준다, 내보내준다, 정보죠 뭐, 그죠? 처리된 결과, 우린 뭐라고 부릅니까? 인포메이션, 정보를 밖으로 빼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 기능이요. 우리 뭐 데이터 기억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저장 기능이고. 자, 연산,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연산이라는 거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죠? 그래서 사칭 연산이다 그러죠. 우리 좀 어려운 단어인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뜻하는 거고. 자, 논리 연산,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래서 논리 곱, 논리 합, 논리 부정, and, or, not, 이걸 논리 연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연산 기능, 그러면 사칭 연산 플러스 논리 연산, 이런 것들을 수행한다. 말은 좀 어렵지만. 그 다음에 제어 기능. 자, 제어 기능이 뭐예요? 컨트롤. 우리 컴퓨터를 갖다가 제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컴퓨터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모든 장치들에 대한 지시, 감독, 관리 이런 것들이 제어예요. 그래서 컴퓨터의 기능, 입력, 출력, 저장, 연산, 제어. 요 두 가지 기능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연산하고 제어의 기능을 갖다가 혼돈할 수 있어요. 섞어가지고 말장난 잘 칩니다. 요거 조심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컴퓨터의 정의서부터 해서 기본 원리, 특징, 구성, 기능까지 공부해봤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